난 엄마랑 살 거다. 엄마, 아빠도 오라고 해. 우리 식구는 엄마, 아빠, 형, 나 이렇게 넷이잖아.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슬프잖아. 먹고 있어? 집안 사정이 이렇다. 누가 할래? 가위바위보 할래? 시작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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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그럼 둘이 해라. 그만해. 무슨 그런 거 가위바위보를 해요. 수박이는 우리 집 맞으라 안 돼요. 우리 막둥이도 올림없디. 아니 애미나 이래 둘이나 한꺼번에 대학 보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때려치게 하는 게 말이나 되네. 아무 똑바로 하라. 그만 울어라. 그까지 대학 안 나오면 어떠냐? 데리고 갈 사람이 있는데. 무슨 소리야? 알면서 뭘 또 확인까지 하려고 그러냐?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야? 대강 뭐 삼촌 친구잖아.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. 삼촌 친구면 어떻고 나이 어리면 어때? 꼴난 한 살 차이. 나 법대 다녀. 나이 어린 삼촌 친구랑 사귀면은 안 된다는 거 헌법 어디에도 안 나와 있더라. 대답해봐. 나한테 시집 올래? 말해봐. 올래 말래? 나 잡으면 바로 쟤 죽이지. 야, 영화 한 편 찍어보자 이거지? 까짓거. 야, 오바가! 야, 와, 오바가! 안녕하십니까. 최성남입니다. 네, 그래요. 저 안 그래도 뵙고 싶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. 식사는 하셨습니까? 했어요. 저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대접해드리고.